구조가 나오지만 그것은 이 특정한 패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그 클래스 간의 관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들, 그뭐 리스폰시빌리티를 누구한테 주느냐, 변환하는 것을 어떻게 아이솔레이션 하고 인캡슐레이션 하느냐, 뭐 그리고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만들어진 그 결과가 또 하나의 패턴으로 추상화될 수 있어요. 그죠? 패턴이란 것이 딱 디자인 패턴 나오면 몇 가지만 패턴인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패턴들을 하여튼 경험자들이 모아놓은 거라고 볼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 할수 있는 패턴들이 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카탈로그가 나한테 있어가지고는 어떤 뭐 사전과 같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바로바로 꺼내 쓸수 있는 방식으로, 그 경험에 반추해가지고 바로바로 꺼내 쓸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더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수 있을 거란 거죠. 근데 물론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적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야겠죠. 무조건 패턴을 똑같이 쓴다고 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반면에 이 스트레티지 패턴이라든가 커맨드 패턴은 별로 베리에이션 없이 그냥 쓸 수가 있는 패턴들이라는 거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뭐 조금 복잡한 패턴들은 아무래도 약간씩 변경을 해서 쓰게 돼 있는데, 아주 간단한 패턴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아, 여기 커맨드 패턴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여기 스트레티지 패턴을 써가지고 알고리즘을 빼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쓰면 된다는 거죠. 네. 자, 커맨드 패턴은 어디 많이 사용되냐 하면은, 이거 액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자바에서도 액션이란 클래스가 있죠. 이게 AWT나 스윙에 보면 액션이란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시멘틱한 그 UI의 그 커맨드 혹은 명령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게 바로 커맨드 패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메뉴 같은 게 있어, 메뉴에서 파일 메뉴에 오픈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파일 오픈이란 커맨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그걸 이제 자바에서 보통 이제 파일 오픈이나 액션이라고 부르겠죠. 뭐 오픈이 있고 클로즈가 있고, 각각을 하나하나의 커맨드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커맨드를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디자인 패턴이냐, 그걸 각각의 객체로 만든다는 거죠. 커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파일 오픈 커맨드, 파일 클로즈 커맨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뭘까요? 내가 메뉴에서 파일 오픈을,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파일 오픈을 클릭하였거나, 혹은 툴바에서 파일 오픈을 클릭하거나, 파일 클로즈를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클로즈를 클릭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파일 오픈이라는 메소드로 그냥 콜하면 되고, 파일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콜하면 되는데, 커맨드란 패턴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커맨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보크가 있죠. 인보크가 누구냐 하면은 뭐 메뉴든지, 아니면 뭐 버튼이든지, 툴바에 그런 놈들이 될 것이고, 그쪽에서 애그리게이션을 커맨드를 갖고 있죠. 자기의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메뉴라는 놈은 파일 오픈 커맨드, 파일 클로즈 커맨드, 그리고 뭐 세이브 에즈 커맨드, 뭐 이런 걸쭉 가지고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메소드가 하나만 정의되어 있어요. execute. 내가 뭘 execute 해야 되는지는, 파일 오픈 커맨드는 파일 오픈을 해야 되고, 그건 다 알고 있겠죠, 이미. 그리고 각각은 이렇게 concrete 커맨드, 파일 오픈 커맨드나 파일 클로즈 커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이 이제 클릭되면은 액션이 발생해서 execute가 콜될 것이고요. execute가 콜되면은 각 커맨드가 누군가에게,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리시브가.
걔한테 액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액션을 그냥 콜해 주는 거죠. 파일 오픈을 콜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리시버는 누가 될까요? 만약에 파일 오픈이다. 그러면 누가 리시버가 될까요? 아마도 다큐먼트 객체 같은 게 되겠죠. 다큐먼트 객체 같은 게 파일 오픈을 하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워드라면은 뭐 그런 게될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 커맨드가 들어와서 뭔 일을 하느냐인데, 이것도 패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하고 있는 일은 딱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인더렉션을 하고 있거든요. 인보크가 바로 파일 오픈을 이렇게 리시버에서 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레이어를 더준 거잖아요. 디커플링을 한 거죠. 인더렉션. 간접화를 한 거잖아요. 직접 콜을 안 하고 간접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보크랑 리시브가 디커플링 됐어요. 타이트하게 커플링이 발생하지 않고 그걸 해주는 그 디커플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커맨드죠. 그죠? 커맨드를 통해서 디커플링 돼 있어요. 그럼 장점이 뭘까요? 디커플링이 좋다.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인보크가 파일 메뉴일 수도 있고 툴바의 버튼일 수도 있잖아요. 툴바의 버튼일 수도 있는데 걔가 전부 다 파일 오픈이라는 그 파일 오픈하기 위해서 리시버 아까 다큐멘트를 했는데 워드 다큐멘트 하나 그 워드 다큐멘트를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각각이 얘들도 인보크가 여러 명 되면은 리시브 하나에 얘가 하나하나의 리시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떤 경우는 그 같은 파일 메뉴에 있더라 하더라도 대상이 리시브가 다큐먼트가 아니고 뭐 다른 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관계들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커맨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파일 오픈 커맨드는 파일 오픈 커맨드인 거고 그죠? 얘는 인보크는 파일 오픈 커맨드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툴바든 메뉴든 상관이 없는 거죠. 메뉴든 툴바든 나는 같은 파일 오픈 커맨드에 대해서 그 레퍼런스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파일 오픈 커맨드는 자기 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파일 오픈 커맨드는 나는 항상 다큐먼트에 대해서 파일 오픈만 콜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디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면 좋아지는 중에 하나가 만약 인보크나 리시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n by n의 문제가 발생해요. n by n의 컴플렉시티가 발생을 해요. 인보크가 10개고 리시버가 10개면은 100개의 릴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커맨드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10은 20개의 컴플렉시티가 발생하는 거죠. 100과 20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캡슐을 하게 되면 만약에 파일 오픈의 내용을 고친다 그러면은 실제 나중에 가서 메뉴라든가 툴바에 있는 놈들이 알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서로서로 디커플링 되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인 비헤이브를 엑시큐트를 할때 이걸 약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인보크는 모른다는 거죠. 커맨드가 고치든지 그죠? 커맨드만 고치면 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케이스에는. 그렇게 해서 인보크가 직접 콜할 때는 인보크 파일 메뉴의 것도 고쳐야 되고 툴바의 것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막그 커플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더 레이어를 줌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완화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디자인 패턴의 또 하나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더렉션을 줘서 디커플링 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에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디커플링을 할수 있느냐. 그리고 그 디커플링 되는 매개체를 뭐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분화가 됩니다. 커맨드 패턴은, 여기서 어떤 액션에 대한 것들을 앱스트랙션 하는, 앱스트랙션 하고 또 인더렉션 하는 그러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가
먼저 커맨드를 만들어야겠죠? 커맨드를 만들어 뒀다가, 이제 커맨드가 다 만들어 둬가지고, 클라이언트 다 커맨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뭐지? 클라이언트가 이제 커맨드를 만들어가지고, 인보크에게 커맨드를, 저장해 준 거죠, 지금. 스톨 커맨드. 예. 여기 저장을 했다가, 여기, 요 표시는 직접적인 시간적인 연결성이 없다는 거죠. 순서적인 연결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장을 해두면 이제 인보크가 커맨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저장을 했으니까. 커맨드를 처음에 뭐 로딩할 때라든가 당연히 다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메뉴라든가 툴바에 쓰는 커맨드가 쭉 있으면 내가 그 20개의 커맨드가 필요하면 20개의 커맨드를 미리 다 사전에 만들어 뒀다가 누군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인보크한테 줍니다. 왜 클라이언트가 인보크한테 줄까요? 커맨드는 파일 메뉴에, 그 메뉴에도 들어가고 툴바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쇼컷에 들어갈 수 있고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인보크가 메뉴가 될지 쇼컷이 될지 아니면 그 툴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에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커맨드들을 파일오픈 커맨드를 만약에 쇼컷과 쇼컷 매니저랑 그 메뉴 매니저랑 그리고 툴바 매니저가 있으면 그세 명한테 다 주겠죠. 그죠? 그러면 걔들이 다 이거 저장을 커맨드 만들어진 걸다그 동일한 커맨드를 갖고 있는 거죠. 객체가 같아야겠죠. 파일오픈 커맨드가 같은 객체를 세 개의 인보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엑시큐트가 콜되는 시점은 한참 있다가 누군가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혹은 툴바를 눌렀을 때 아니면 컨트롤 O를 눌렀을 때뭐 그때 파일 오픈 커맨드가 엑시큐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네, 사실 아주 간단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 커맨드가 파일 오픈 커맨드였으면 실제로 이 엑시큐트에서 얘가 실행이 되겠죠. 내용적으로. 네, 뭐 계속 얘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걸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할때 페이스트를 예로 들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 여기 보면 리시버가 다큐먼트죠. 여기도 다큐먼트에서 페이스트를 하겠죠. 그죠? 페이스트 커맨드니까 다큐먼트에 페이스트를 하겠죠. 그죠? 엑시큐트를 누르면 그리고 당연히 커맨드는 리시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그 만들 때그 페이스트 커맨드를 만들 때 다큐먼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줬겠죠. 자, 똑같은 건데 지금 이제 오픈이 파일 오픈일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파일 오픈은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리시브가 다큐먼트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새로 그 파일 다큐먼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다큐먼트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다큐먼트 하나 새로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자체에다가 이 애플리케이션 아마 워드나 MS 워드나 엑셀 같은 걸 테고 걔한테 주는 거고요. 얘도 사실 뭐 똑같은 건데 엑시큐트라면 이 내용이 이렇게 될 뿐인 거죠. 지금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지금. 그죠? 얘는 좀 단순해가지고 얘가 뭐그 실제 그 리시버한테 하나의 메소드만 딱 콜하면 됐었는데 얘는 좀 복잡해가지고 여러 개의 스텝을 하게 돼 있죠. 먼저 ask user 해가지고 prompt dialog